안녕하세요, 보나라입니다. 네, 저희 막내가 유치원 개학을 해서 시간이 조금 여유로웠는데 설 지나고 나서 열감기로 지금 심하게 조금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지 않고 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도 아픈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다음번 비우기를 다음에 어디를 할까 막 생각하고 여기를 할까 저기를 할까 막 생각하고 중에 그냥 생각하면 재미없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공간은 어떤 공간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아주 살짝 공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명 성공개 예고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공간을 제가 정리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살짝만 공개해드릴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누르고 가실게요. 자, 따라오세요, 그럼. 어디를 정리할까요? 여기는 화장대 모습이에요. 엄청 지저분하지요. 그래도 이거는 지난번 영상 때 보셨죠? 많이 정리했어요, 서류들. 거울이 깨져서 없어요. 그래서 화장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이것도 정리했었는데 다시 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많이 정리된 모습인데 제 블로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요거 화장대가 이거 결혼할 때 샀던 화장대거든요. 근데 거울도 깨지고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이렇게 물건들만 이렇게 쌓아놓기 바쁘고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옷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 서랍장이에요. 근데 요 위에 지금 난리 났죠. 정말. 요즘 버리고 해야 되는데, 요거 가방인데, 정리하고 나서 요거 중고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빨리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리 못한 짐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위에도, 정리할 계획을 한번 담아봤어요. 이번 공간은 또 정리하고 싶은 공간은 바로 여기에요. 일단 캠핑 짐이 있고요. 저 돗자리 안 쓰고 있는데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정리한다고 했는데 다시 엉망됐어요. 여기 안에 애들 자 캠핑 도구랑 블록들 많죠? 네, 이 공간도 지금 정리가 필요한 시급한 공간이에요. 자, 바로 옆으로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애들 보이죠? 책가방 이런 애들 안 쓰는 책가방들 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책장. 아이들 방에 있는 책장이에요. 이것도 정리를 하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책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도 책들 많죠. 중고로 다 지금 팔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것들도 있고, 아직 지금 팔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캠핑짐인데, 여기 안에도 뭐가 가득가득해요. 저기 안에도. 여기 보이시죠? 지저분해요. 원래는 이 똑같은 책장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책 정리 정리 시작하면서 책 많이 팔아서 저거 하나 남았는데 저거는 치운다기보다는 좀 애들 거 내서 학교 짐들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장난감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이 책장은 빼지 않고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아이 막내 막둥이 장난감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상태가 이래요.
저 노트북은 고장 났어요, 두개 다. 근데 저 안에 저장돼 있는 것들 백업 받아놔야 돼서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방치 상태예요. 여기 책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아직 못 팔고 있고 그래서 요 책장은 없앨 생각이에요. 이것도 다 지금 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장난감 이렇게 막 그냥 여기 안에도 지금 버릴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책장도 없애고 요 장난감들도 지금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해요. 네, 이 공간은 세탁실인데요. 정말 공개하기는 정말 싫지만 버려야 되는 정말 저희 집에 제일 블랙홀 같은 공간이에요.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정리를 또 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 막 쌀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베이킹을 좀 했었어갖고 베이킹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막 재료들이랑 이런 거막 섞여 있어요. 여기 세탁실이라서 뭐 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은 여기 차마 제가 저기 요런 문들은 제가 못 열겠어요. 아직은. 그거는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요 공간만이라도 먼저 여기 구석구석 지금 좁은데 네 일회용품들도 많고 저 여기 캠핑을 다녀가지고 일회용품들이 많고 막 생긴 것도 있고 이래갖고 정말 온갖 잡동사니가 아저 안에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여기를 비워내야 해서 일단은 찍었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제가 어떤 공간을 정리하게 될지. 네, 그 공개해준 공간들 말고도 참 많죠. 뭐, 신발장도 있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베란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나요? 여기 지금 붙박이장. 이 속에 궁금하시죠? 뭐 어떻게 여기에 막 뭐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지금. 다음 달이면 3월이고, 옷 정리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리하고 비워낼 공간은 무궁무진 많답니다. 앞으로의 저희 비우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계속해서 저희 영상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